헌법재판소가 마침내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8대 1,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숫자의 재판관들이 해산에 손들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재판관들이 해산 결정에 찬성한 것은 그만큼 통합진보당 내 일부 세력의 일탈이 지나쳤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의 문제를 이유로 정당 전체를 불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8도, 모든 것이 얼어버린 12월 19일. 삼엄한 경비, 어김없이 나타난 어버이연합회, 수많은 취재진, 헌법재판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갑니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들의 얼굴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한 달여 만에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른바 경기 동부 등 당내 일부 세력의 활동을 볼 때 통합진보당의 숨은 목적, 진정한 목적은 북한을 추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비청구인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비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하지만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혁명 전위 세력이라고 불렸던 R5도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각을 갖는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정도로서는 안 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이 폭력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2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는 무죄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한 것도 아니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그것마저도 인정이 안 됐거든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던 지난해 8월, 국정원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갑작스럽게 발표합니다. 세 달 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 세력인 R5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윤회 사건으로 청와대가 곤욕을 치르고 있던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종북 카드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갑작스럽게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공표됩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이고 기록도 17만 5천 페이지가 되는데 그것을 결심한 지 불과 20몇일 만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둘러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이틀 전 선고일이 공표된 뒤 정당 해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습니다. 다만 8대 1까지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재판을 과연 왜 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어쩌면 그 정부의 지금 정당 해산 심판 청구서보다 더 근거 없고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판결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보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게 상당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3명을 지명하는데 국회 몫은 여야가 각각 1명씩, 그리고 합의로 1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최대 7, 8명의 헌법재판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그리고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결정하는 이런 구조를 본다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의사에 충실하게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재판인데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은 그 국민과는 무관하게 지금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다시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거죠. 독일은 16명의 헌법재판관을 한 명 한 명 모두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집권 세력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결정을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총두리째 무너졌습니다. 핸드폰 내려요. 핸드폰 치워.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는 오늘 기다렸다는 듯이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진보당 해산 이후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 단순한 걱정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인연 못 살겠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승만이 정적인 조봉암 제거를 위해 진보당을 해산한 지 58년 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년 만입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